사실 6주년인지는 정확히는 몰랐고요. 그냥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막 선물 같은 거,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6주년인 걸 아 내가 이제 6주년을 했구나 이제 그때 안 하고요. 근데 뭐 이런 항상 이런 기념일 때마다 좀 패배했던 경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몇백 경기 뭐 패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좀 이런 뜻깊은 날에 이기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사실 상대 뱀픽을 거의 예상해서 왔는데 이제 이즈 베나할 것도 대충 예상해서 왔고 그래서 좀 저희 뱀픽이 좀 슬슬 풀렸던 것 같아요. 네, 좀 풀린 반면에 이제 이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내 실수도 있어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좀 뱀픽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많이 해와서 이제 상경기 저희가 이겼던 블루사이드에서 또 비슷한 케이스로 이긴 느낌이라 뭐 그냥 준비를 잘해와서 이겼다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일단 그 뱀픽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메타가 약간 돌리기 메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블라디 라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미드탑 언딜로 이제 다 쓰일 수 있어서 어디든지 돌려서 상대한테 뱀픽을 혼란시켜주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탈리아를 꼽았을 때 이제 버메니가 탈리아를 안 쓸 거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강해서 아마 보성이가 미리 탈리아를 쓸 거다 해가지고 르블랑을 그냥 카운터 느낌으로 뽑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텀으로 가게 되고 좀 저희도 이긴 상성이 되고 미드도 괜찮은 상성이 돼서 뭐 좀 그래도 저희가 뱀픽적으로는 좀 되게 마음에 들게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더 빨리 굴릴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 약한 챔프들은 이제 르블랑한테 좀 약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시야적으로 좀 두렵고 이제 몇 번 잘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굴리는 속도가 좀 게임 내적의 실수를 통해서 이제 좀 더뎌진 것 같아요. 1500킬 근데 진짜 1000킬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500킬이 진짜 코앞에 있는데 뭐 오늘 채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다음 경기 때 꼭 이기면서 1500킬 채우면서 또 그날도 되게 뜻깊은 날 이기는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행복한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단 되게 좀 분하고 좀 억울했던 좀 졌던 경기들이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항상 월드컵 가서 SKT한테 낮을 때부터 한번 발목 잡혔을 때부터 그냥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좀 제가 졌던 경기들을 좀 많이 되돌아본 편이라서 그냥 그런 졌던 경기들이 되게 6주년 동안 그냥 그런 힘든 날도 있었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6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저도 6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하게 될 줄도 잘 모르긴 해서 사실 진짜 그냥 1년만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프로그래머를 시작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이제 팬분들이 많이 지켜봐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7주년, 8주년까지 응원을 계속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